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2024년 9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물 뜨는 열물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 왔네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기 신안군 수여 송도 2판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꽃게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넘어왔는데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포 수여 미판장에는 이제 뭐 갈치나 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가 지금 너무 비싸갖고 준비하기가 좀 꺼려져서 이렇게 지도에 꽃게를 한번 준비하러 왔어요. 꽃게 준비하셔갖고 이번에 또 주말에 맛있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꽃게를 한번 준비해보러 왔습니다. 여기 신안군 송도 이판장에는 지도에는 뭐 병어도 유명하고 이렇게 민어도 유명하고 민어가 오늘 또 많이 나왔네요. 여기도 어제도 민어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여기 뭐 서대도 있고 서대들도 이렇게 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뭐 병어들 신안군 수협에서 나오는 여기 송도 입판장에 나오는 이 병어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최고의 몸값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병어들은 목포 수협 판장에 나오는 것보다 거의 뭐 가격이 배로 비싸요. 상당히 비싼 가격. 어제도 제가 30미 병어 뭐 정확하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뭐 한 6-70만 원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목포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서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서대들 그리고 민어들 여기 지금 요 스티로폼 박스들은 다 꽃게입니다. 꽃게 지금 가을에는 숯꽃게를 많이 찾으시는데 숯꽃게를 많이 내고 있고요. 그리고 안꽃게들은 이제 지금 알은 거의 다 빠졌고 그래도 수율이 좀 괜찮아요. 근데 안꽃게보다는 숯꽃게가 지금 수율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게 숯꽃게를 많이 찾고 있어요. 가을에는 숯꽃게, 봄에는 안꽃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배부분에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게 숯꽃게입니다. 숯꽃게 그리고 이렇게 배 부분이 낙엽처럼 이렇게 넓적한 거 요게 안꽃게입니다. 안꽃게, 숯꽃게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다 선별을 해서 배에서 1차적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 중, 대 이렇게 나와요. 대자가 보통 2에서 3미 1kg에 2에서 3미 중자가 뭐 한 4에서 5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자가 뭐 거의 5에서 7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로에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주 큰 뭐 키로에 2-3미 짜리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고 지금 꽃게들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게들 그리고 여기 민어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6시 반부터 여기는 6시 반부터 지금 경매가 시작인데 지금 6시 35분이에요. 35분 여기 신안군 수협 송도 입판장은 선호도 이렇게 있지만은 옆에 건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제가 옆으로 옮겨가야 돼서 못 봤는데 옆에 건물에서는 이제 활어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파란 벽들도 여기가 다 수조예요. 수조 지금 비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생선 활어가 많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물을 채워 갖고 다 활어 경매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쪽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서만 활어가 조금 있어서 그쪽에서만 활어 경매를 보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선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뭐 감성돔도 있고 서대 병어 민어가 가장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꽃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종류가 다양하진 않은데 이쪽에서 나는 생선들이 여기서 들어오는 배들은 다 빼라 해가지고 배에서 바로 내립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크레인으로
상자에 담아서, 상자에 담고, 가구에 담아가지고, 지금 바로바로 바로 이제 지금 어젯밤에 잡아온, 밤새 잡아온 생선들을 그날그날 바로 경매를 하기 때문에, 선도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선도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생선들이 많아서 경매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어제도 제가 여기서 꽃게를 준비해서 이제 목포로 돌아가니까 한 10시 정도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늦었는데, 오늘도 뭐 꽃게 좀 좋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기서는 이제 한창 수협 직원들이 민어 무게를 확인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민어는 이제 마리당이 아니라 이제 뭐 키로로 경매를 보기 때문에 무게를 다 이렇게 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도 많이 채워 놓고요. 다양한 생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많은 양의 민어 그리고 꽃게 그리고 뭐 잡어들로는 병어와 사대들 이렇게 좀 오늘도 역시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목포 수협이랑 좀 다른 점은 목포 수협은 먼저 생선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경매를 시작하는데 여기는 경매 중에도 막 생선들이 들어와요. 배들이 그때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경매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경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많을 때는 6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점심 때까지도 계속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빨리 준비해서 저희는 이제 그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꽃게를 준비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제 꽃게가 저희가 준비가 되면은 영상을 또 판매 영상을 다시 올릴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주문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서 댁에서 편히 받아 드실 수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들 모여서 꽃게탕, 뭐 꽃게찜, 꽃게무침 여러 가지 요리해 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꽃게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일부터 주말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 잠시 후에 영상 올려드리면은 그거 보시고 이제 구매하시면 되니까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